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9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맡아주겠습니다. It is sometimes sad. 수동으로 썼죠. 저 PPP. Sometimes는 빈도부사가 중간에 삽입됐어요. 자, 가끔씩 말해지는데, 자, these days 하면은 요즘에, 자, 네, 접속사로 쓰였고, 자, while global warming is a threat. 자, while은 여기서는 반면. 자, global warming, 아, 또 방면은 뭐예요? 반면이죠. global warming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threat인 반면, 위협. 자, 위협. 인 반면, 전 투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전 this planet 하면은 이 행성이니까 지구에겠죠. 자, 여기까지 반면에 끊어주시고, there will be,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be 있을 것이야. 자, winners, 아, 승리자가, 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losers, 패배자 뿐만 아니라. 자, winners, 승리자는 아마도 저 조동사 동사원형 포함할 것인데, 자, those는 those people 줄임말의 일반 주어예요. 사람들이요. 자, 사람들인데, 자, living, 분사구조죠. 자기들이 살다. 어떤 사람들 living in high and cold regions. 자, 높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승리자로 포함될 것이야. 자, 앞에 나오는 region이라는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 관계 부사로 잡았고요. 자, 그곳에서, 자, warmth는 명사 형태로 따뜻함. 따뜻함이에요. 이게 한이 아니고, 따뜻함은 형용사고. 자, 따뜻함이 will shorten. 그래서 shorten이 동사로, 동사원형 짧게 만드는데 겨울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지금 조동사의 will이 생략구조로 또 동사원형 brighten 시킬 거예요. 자, brighten은 밝게. 자, 밝게가 밝게죠. 밝게 할 것인데, 자, 여름을. 자, 러시아는 in particular 또 삽입절. 자, particular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특히. 자, 실제 조언은 러시아죠. 러시아는 아마도 보게 될 것이다. 동사원형. 자, gain. 그래서 gain은 어떤 뜻일까? 이익.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from으로부터, global warming으로부터. 땡땡, 동격이죠. 자, declining 올 것인데, 감소. 자, 감소인데, Arctic ice 하면은, 자, Arctic ice, Arctic이 북극. 자, 북극의 얼음, 얼음이 북극, 아니고 북극이죠. 자, 안탈틱이 남극, 알틱이 북극이니까. 북극. 죄송합니다. 자, 북극의 얼음이 아마도 우드 조동사 동사원형. 이제 열어줄 것인데, submarine energy. 그러면은, 바다 아래. 바다 아래. 자, 바다 아래에 있는 에너지 리저브, 보관 장소. 보관 장소를. 자, 그러면은, open. 2에요, 여기서는 사실상. 2 뭐하도록? The exploitation은 탐험. 탐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탐험이나 채굴로 바꾸겠습니다. 자, 채굴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줄 것이야. 자, 그 다음,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실제 주어는 또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는 아마도 free, 해방. 동사예요. 자, 우드 조동사 동사원형으로 아마도 해방될 것인데, 자, 아이스 바운드 폴트. 자, 아이스 바운드 폴트 하면은 얼음으로 갇혀 있는 항구. 칸초 있는, 와, 칸초도 안 해, 얘가. 갇혀 있는 항구를. 자, for navigation. 항해. 자, 항해가 항해. 제발 좀 도와줘. 고양이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으면은 여기서는 러시아는 아마도 자, soften. 자, 부드럽게 만들 것인데. 자, 할시는 격한. 힘든. 저 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할시 가혹한으로 역하겠습니다. 가혹한 환경을. 자, 어떤 환경이냐? of Siberia의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남으로써 러시아가 이렇게 이득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 러시아의 저 hopes, 희망들은 자, world damaged 손상받게 되어졌어. 그래서 damage, 손상. 자, 손상받는데 자, by 뒤에 모여서 what happened in 2010. 자, 무언가.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이 들어가야 돼요. 명사 절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더띵 위치를 포함하는 무언가 일어났던 것에 의해서 2010년도에. 자, 웬 그때란 말 2010년도에 포레스트 파이어가, 포레스트 파이어 그러면은 산불. 자, 산불인데 during the searing summer heat 까지. 자, searing은 타는 듯한. 자, 타는 듯한 여름의 열기 도중에 산불이 디스트로이드 시켰어요. 파괴시켰는데 전체 마을을. 자, 그럼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불이 죽였는데 50명 이상의 사람을. 자, 시제 계속 일치시키고 있죠. 자, 그 다음 left 남겨놓았다는 뜻이에요. 수천 명의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end 뒤에 또 동사 과거 형태로 envelope은 여기서는 원래는 봉투란 뜻이죠. 봉투를 동사로 쓰면 둘러싸다, 둘러싸다. 둘러쌌는데 the capital인 수도인 모스크바를 둘러쌌어. 자, 뭐로? in poisonous smoke로 독성이 있는 연기. 독성이 있는 연기가 연기죠. 연기들로 둘러쌌다. 자, climate change. 그러면 기후의 변화란 것은 저 삽입절 short or long range. 짧은 범위든 혹은 긴 범위든 rarely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rarely는 부정어로 rarely comes. 오지 않는데 또 부정어 또 without 썼죠. 뭐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우리 해석이에요. 꼭 오게 된다. 오게 된다는데 꼭 항상 오게 된다고 의역하겠습니다. 부정어를. 자, price tag. price는 원래 가격표죠. 그래서 가격표 대가. 대가는 안 들어가네요. 자, 가격표인데 사실상에서는 의역하자면 대가와 함께 오게 된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지구가 good job everybody 축하해주고 있죠. 사실상 좀 비꼬는 겁니다, 지금. 지니컬하게.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장점, 단점은 항상 함께 온다, 밸런스를 이룬다, 이런 질문이죠. 이거를 러시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붙어온 러시아의 득과실.